안녕하십니까, XOT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일본에서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지금 10시 안이 불과 며칠 안 지났는데 지금 또 굉장히 예민한 지역인 와카야마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카이난에서요. 3월 15일 00시 26분 03초에 카이난에서 와카야마에서 남쪽으로 12km 지점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5km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내륙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해상에서 났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륙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내륙이든 해상이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예민한 지역인 이 와카야마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 있는 이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1월 이후로 101번째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옆에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난카이 대지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일본의 지진, 뭐 캄차카, 뭐 쿠릴, 그다음에 혼슈, 그다음에 난카이, 뭐 류쿠해구, 뭐 그다음에 오키나와 트러프 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서 사실을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나라고 하니까 교민 중요한 건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이 계시니까 더더군다나 걱정이 되죠, 솔직히. 근데 어쨌든 지금 발생은 됐습니다. 와카야마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땐 지금 내륙이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 저기 속보 뜬거 보니까 그 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전 제가 볼땐 내륙인데 어쨌든 여기입니다. 와카야마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 오사카가 있고 나라가 있고요. 교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이 와카야마는 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수 있는 곳을 항상 얘기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지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지진학자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이 난카이 대지진, 도카이, 도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 지역이 반드시 지진이 일어날 지역인 것은 확실하고 보통 뭐 90년에서 150년 주기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발생이 안 됐지만 언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30년 이내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뭐70% 이상을 뭐 예측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얼마 전에 그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보니까 그 난카이 트러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큐슈의 북섬과 남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진단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 2016년 4월이었죠. 16일이었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구마모토 대지진 그때 7이었고 내부의 내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피해가 엄청났었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 주변의 해저에 어떤 큰 움직임이 있었다. 이게 그 남카이 트러프의 주변에서 그 해저에 큰 어떤 변형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난카이 트러프가 계속해서 안전한 상태로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야자키현 그 앞바다에서도 이제 2cm 이상의 어떤 변형이 오고, 그 다음에 고치현 앞바다도 이제 5.5cm 이상의 어떤 지각 변동이 확인된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딴 강진들,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강진들이 있죠. 뭐 가까운 시점으로는 이제 2월 13일 아그 어디죠? 후쿠시마 그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후쿠시마
저기 후쿠시마 나미에, 아 죄송합니다. 나미에 7.3 지진 있었죠. 2월 13일, 불과 이제 한달전 얘기인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지진들이 일본의 어떤 이렇게 지각의 변동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난카이 트러프에 대해서 걱정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후지산과 일본 전체가 아예 침몰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난카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어떤 피해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그 와카야마 현에 대한 이 판경계 부근으로 한이 진원이 어떤 굉장히 깊은 저주파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와카야마현 그 판경계 부근에 아, 그것을 진원으로 하는 뭐 깊은 저주파의 뭐 지진이 있는데 그 저주파 지진이 어떠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 난카이 트러프 그 자료 보니까 그 기상청 자료 보니까 그런 또 저주파 얘기 또 나오던데요. 아니 얘기들 아니 아니 웃은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허탈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게 너무 계속해가지고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는 부분이 사실 있으니까요. 사실 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2018년 오사카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이 오사카 대지진, 오사카 지진 이게 난카이 오사카 가까우니까 난카이 지역이니까 난카이 대지진의 그 전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뭐 2019년도 야마가타 지진이 또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었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주기설도 150년 주기설, 50년 여러 가지 주기설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팩트는 아, 오늘이 그 3월 15일이죠. 3월 15일입니다. 새벽에 이 와카야마에서 와카야마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겁니다.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와카야마 그 내부의 지진인데 그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앞바다에서 와카야마 앞바다에서 난 것처럼 이렇게 아까 보니까 기사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와카야마 그 내륙에서 난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좀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앞바다에 났던 이 앞바다에서 났던 이 내륙에서 났던 사실 이번에 지진은 큰 지진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말씀드려 여러 번 드리지만 이게 규모가 얼마냐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팬에 대해서는. 아, 재팬만이 아니라 브레고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브레고리에서의 칠레, 재팬, 그 다음에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 남태평양의 이 바누아투라든지 뭐 이런 뉴질랜드, 이런 데는 사실 지진의 어떤 규모는 중요하지 않으면 4, 5를 찍다가 갑자기 8, 9를 찍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캘리포니아가 3.4인가 찍고 나서 한두 시간인가 얼마 뒤에 바로 도호쿠 대지진 저기 동일본 대지진 났잖아요. 9.1. 그러니까 3에서 바로 9.1을 찍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은. 그리고 저기 그 불의고리는 거리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리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나면은 당장 일본이 영향을 줄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진은 났습니다. 와카야마 카이난에서 났고요. 그리고 지금 카이난 그 남쪽 12km 지점에서 지진 났고요. 하여튼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난카이 트러프, 난카이 대지진은 언제고 발생이 된다. 그리고 그 난카이 지역인 그 와카야마 지진이 났고 하여튼 지진이란 것은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조현상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어떤 그런 전조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대피의 방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와카야마 카이난에서 3월 15일 새벽 00시 26분 03초에 4.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기 그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제 동일본 대지진 뭐 10주년 얼마 안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지진, 와카야마에 더군다나 와카야마라는 이런 굉장히 예민한 지역에서 지진이 나니까 좀또 예민해지실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여튼 저기 그 최대한 우리가 같이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서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